자, 다음은 2023년 5국 공채 행정법 2문입니다. 2문은 논란이 좀 많이 될수 있겠어요. 먼저 문제부터 봐야 된다고 했죠? A군 군수가 처분권자인가 보네요. 갑에게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한지 검토하라. 10점. 아주 평범한 문제네요.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느냐? 판례는 부정하고 절충설은 원칙적으로는 부정이 맞으나 예외적으로 갱신허가 거부, 외국인 체류연장 거부, 연장 거부 뭐 이런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A군 군수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지침 조항에 따라 거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당부, 타당성을 검토해봐라. 다른 법령을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점으로 봤을 때 지침에 따라서 거부 처분이 적법해지려면 지침을 따랐기 때문에 적법해지려면 적법에 반대로 위법이죠. 이런 위법 적법을 판단하는 걸 우리가 사법심사라고 하고 사법심사로 법원이 재판을 하죠. 이때 위법 적법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얘는 바로 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 규범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판 규범이란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이죠. 결국 법규성이 있다면 군소의 주장은 타당하다. 법규성이 없다면 타당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타당해질 수는 있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자, 15점이나 줬네요. 자,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많을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 뭐냐면 올해 2023년 2월 판례인데 시험보기 전 6개월 판례를 좀 내지 않는 건 암묵적인 룰이었는데 이걸 냈어요. 최삼판, 지금 제가 출간한 최신 판례 3견연에 들어있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어도, 최신 판례를 몰랐어도 법 논리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논리 구성 자체가 정치하면 됩니다. 먼저 볼게요. 갑은 X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LPG죠. 설치하기 위해서 A 군수에게 2023년 1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최근에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재량으로 보죠. 그리고 불확정 개념이 있어서 마치 판단여지 법리처럼 설치하고 있어요. 최근에. 갑에게 X 토지 대부분의 마을로부터 100m 이내 위치에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이 사건 지침 6조 1항 1호에 저촉된다. 이러한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합니다. 이유가 되는 게 지금 지침이에요. 이 지침이 거부 처분의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규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 법규성이 있어야 지금 법에 근거가 되는 법률 유보 원칙에 이 법률이 포함될 수 있거든요. 이 사건 지침 6조 1항 1호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세부 허가 기준으로 말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지침.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고 있죠.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어요.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걸 우리가 법규상이라고 부르죠. 지침이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이런 법규상을 정하고 있다면 법령부 충적 행정규칙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조금 이따 더 보겠습니다. A군 군수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국토계획법이 나오고 58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 유명한 조항이죠. 특히 4호가 개발행위 허가 의제 등을 건축신고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주변 환경, 경관과의 조화, 공익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량으로 보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통해서 얘의 법적 성질이 뭐임을, 재량 행위임을 일단 검토해야 됩니다. 재량 행위라는 걸꼭 검토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가 재량행위라면 만약에 지침이 법령부 충족 행정규칙이라면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고 단순하게 행정규칙이라면 결국 재량준칙이 될 거예요. 재량준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재량준칙 같은 경우는 자기구속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구속이 발생할 수 있죠.
이것도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일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의 기준은 보통 우리가 58조 허가 기준처럼 이 기준은 실체 요건을 얘기합니다.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제 시행령이 나오겠죠? 해당 판례에서도 이 시행령은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행령 한번 보세요. 시행령에서는 법 58조 3항에 따른 이게 이제 위임명령일 때 이런 단어를 써준다고 했죠. 위임명령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허가 처분의 기준을 별표 1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법규상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얘인데요. 볼게요. 장관은 일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기준이냐면 핵심이 이거예요. 검토 기준. 자, 여기서부터 논란이 생깁니다. 어떤 논란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원심은요. 원심은 얘를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 봤어요. 따라서 상임 법령과 결합해서 대적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법이요. 다른 견해를 취합니다. 다른 견해를 취한 게 뭐냐면 이 검토자예요. 세부적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하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세부적 검토 기준은 내부 검토 기준을 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 규칙에 불과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법원의 행정규칙으로서 대적 구속력이 없다고 설시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법리로 볼 때는 저는 원심이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조항 자체가 내부적인 재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선회를 한다면 사실은 이 조문 자체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행정부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처분에, 재량 처분에 내부적 기준을 정하는 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법적 근거 없어도 얼마든지 세부적 기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 기준 정해서 행정절법 20조 1항에 따라서 설정 공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법 논리로 보면 원심이 타당해 보이나, 그래서 15년째 이상의 판사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봤으나 대법원의 행정규칙에 불과한 거로 볼 이유는 뭐냐? 지금도 있어요, 이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정해놓고 나중에 처분을 하고 나서 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항 같은 경우도 거부 처분이 나왔거든요. 거부 처분이 나왔는데 피고인 행정청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판례가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상위모법을 우리가 해석해 볼 거야. 이렇게 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세부적 기준을 정한다. 이 검토자가 만약에 빠졌다면 법령 보충제 행정 규칙인 건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는 이 검토자가 문제예요. 이게 내부적 검토입니다. 내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는 걸로 판례가 한정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 검토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서 내부적 검토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의 검토 기준을 정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정 해석을 한 이유는 뭐냐? 한정 해석을 한 이유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통해서 행정청이 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검토 기준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우리는 했을 뿐이야. 자꾸 이렇게 숨어버리니까 아예 이 검토 기준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봐서 국민의 권리물을 직접 규율할 수 없는 걸로 그 효력을 낮춰버린 거죠. 자, 이 판례를 한번 볼게요. 먼저 판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판례입니다. 국토임용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 사항에 따라서 장관이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 이거 지금도 있어요.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이 뭐냐? 행정규칙으로 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요. 훈령으로 정한 이게 국토부 훈령인데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시행령 56조 사항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면 법령보충규칙인데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이
개발행위 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국토계획 법령에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법령의 기준 얘기하는 거죠. 해석 적용에 관한 세부 검토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따라서 뭐가 없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니까 대조 구속력이 없다. 준수했다고 곧바로 적법도 아니고 위반했다고 위법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의 법령, 모법으로 올라가는 거죠. 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또는 일반 원칙으로서 비례평등 원칙 같은 일반 원칙에 적합한지로 판단해야지. 피고 행정청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네 말처럼 운영 지침에 따라서 했으니까 무조건 적법하다. 이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 대적 구속력을 부정한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재량 영역인지 맞다는 거죠. 그러면 사법심사 판단 기준은 우리가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 일탈 남용에 관한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하고, 그리고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지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검토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얘는 재량준칙이 되는 거죠. 재량준칙이 되는 경우 법원은 이런 재량준칙이 상위 법령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재량준칙에 따른 처분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최근의 판례 태도까지 써주고 있어요. 허가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심사해야 되고 판단 기준이 되고 이게 제한적 심사죠. 그리고 행정규칙이 여기는 이제 당의 이 사건 지침이죠. 지침이 정한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일 때는 그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상위 법령에 반하는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 자체가 처분의 유법조법에 결정적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문제는 뭐냐면요. 시행령 56조의 사항에서 장관은 일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 검토 기준,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내부 검토예요, 내부. 검토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란이 좀될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조문을 살려놨단 말이죠, 출제자가. 허가권자는 3장 4장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높이, 거리, 배치 범위, 이제 거리죠.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게 문제인데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2015년까지 있다가 2018년 훈령에서 삭제가 돼요. 그리고 2023년 이 판례는 2019년 사건입니다. 2019년 4월에 거부 처분이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이 조문을 지금 살렸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 사항은 2023년 2월에 나온 판례하고 좀 달라요. 판례의 사실관계는 뭐였냐면 동물 장료 시설이었어요. 장료 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 허가였습니다. 이 건축 허가 신청이 거부가 됐거든요. 여기서 다른 법령을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에서요. 행정청이 거부 처분을 한 사유 중에 보면 지침에서 진입도로 확보에 관한 진입 도로 확보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보완이 안 됐어요. 4m의 그런 진입 동료의 폭을 갖췄는지 이게 논란이 됐던 거고, 두 번째는 동물복지법 위반을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문은 검토하지 말라는 건 실제 판례에서 문제된 이건 쓸 필요 없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건 동물 장묘 시설을 설치를 위한 건축 허가인데 거기에는 아까 봤던 이런 조문이 없어요. 이 조문은 이미 오래전에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삭제로 그냥 남겨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보세요. 논리의 과정이 중요한데 첫 번째. 대법원 판례로 간다면 대법원 판례대로 쓴 사람들은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라고 보면은 지침의 법적 성격은 뭐다?
지침의 법적 성질은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판규범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따라서 근거하여 처분을 했다고 곧바로 적법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군소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면 쓸 게 거의 없죠. 더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침의 법적 성질의 행정규칙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지침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을 법적 성질을 간단히 검토해야 돼요. 그러면 재량행위로 판단되겠죠. 재량행위라면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한 이 지침은 행정규칙이면서 특히나 재량행위에 관한 내용이니까 재량준칙이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재량준칙이라면 재량준칙에 근거했다고 해서 처분이 곧바로 적법은 아니나 이런 재량준칙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1번 원칙을 매개로 특히 평등 자기구속 원칙 같은 1번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법규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간접적 법규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간접적 법규성이 발생했다면 이런 지침에 따른 것 자체가 적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즉 지침에 따랐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은 아닌 겁니다. 다만 존중해 주겠다는 거죠. 상해 법령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재량행위를 정하고 있는 이런 지침을 준수한 행정청의 처분을 함부로 재량일탈 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견해인 거예요. 이걸 써도 되겠고 그런데 원심의 논리로 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와 달리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판례가 변형되어 있어요. 판례의 내용과 다릅니다. 판례의 내용과 다른 건 뭐냐면 판례에서는 지침이에요. 이런 세부적인 처분 기준을 정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보면 지침에서요. 100m 이내는 허가 자체가 나올 수 없다는 새로운 법규상을 정하고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점입니다. 새로운 법규상을 정하고 있다면 여기는 법령 보충 규칙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법령 보충 규칙으로 본다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런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면 준수해서 적법하다는 것은 이릉 타당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런 논리는 가능해요. 만약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처럼 내부 검토 기준을 정하라는 것이 법령의 위임 취지가 내부 검토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검토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100m 이내는 아예 허가 자체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했다면 이거는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대적 구성이 없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논리입니다. 논리인데 대법원 판례로 썼던 분은 차라리 여기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쓰면 보통 이게 이제 15점짜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판례에 따라서 대적 구성이 없다 잃어버리면 쓸 내용이 없어졌을 텐데 만약에 그랬다면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이 재량행위라는 점 따라서 이때의 지침은 내부 검토 기준만을 정하는 대적 구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나 그 내용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의 재량의 기준을 정했으므로 재량준칙이라는 것까지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근거했다고 해서 곧바로 적법은 아니나 평등과 자기구속 원칙 등 1번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 대외적 구성이 발생할 수 있고 판례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거나 또는 상위 법령에 반한다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재량준칙을 준수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해서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는 이 판례까지를 써주면 15점 배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막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다고 봐요.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논리가. 그리고 대법원 판례하고 동일한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아까 봤던 이 조문 있잖아요. 실제 판례에서는 이 조문이 없거든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얘는요, 2018년 훈령에서 삭제돼서 계속해서 삭제되어 있는 조문이에요. 왜? 거리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허가 처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봐버린다면 위임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내부 검토 기준을 정하라고 했지. 허가의 요건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는 취지라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데 예를 준 걸로 보면은 법령보충자 행정규칙의 쟁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야. 즉, 원심의 법 논리에 맞게 법이 좀 변형된 걸로 이해도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자, 이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판례를 알고 있는 분은 대적구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한다면 그때는 논리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15점이나 되기 때문에 중요 쟁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질이 재량이라는 점, 당해의 지침은 내부적 검토 기준, 즉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만을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적구성이 없는 행정규칙이 불가하다는 점. 다만 그 내용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의 재량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준칙이라는 점. 이런 재량준칙은 그 자체가 대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고 위법도 아니고 준수했다고 적법도 아니나 평등이나 자기구속 원칙 등을 매개로 해서 또는 상해 법령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량준칙을 가급적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판례의 태도, 이런 것들을 써야 15점 배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별로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법령보충규칙으로 간다면 판례 사항과 다르게 사항 같은 경우는 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거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지침에 따라서 100m 이내는 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정해져 있더라. 그러면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지면 법령보충 행정규칙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적구속력이 있는데 대법원 판례처럼 이것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만을 정하라는 내부 검토 기준만을 정하라는 위임 취지라고 본다면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논리가 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논리를 발휘한다면 좋은 답안지가 될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2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3문은 조문을 베끼는 걸 많이 내죠.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조례는 적법하냐? 그럼 그냥 공식처럼 대상, 유보, 우위. 대상 전에 논리적 전제로서 사무의 성질부터 검토해야죠. 자시 사무냐, 단체 임 사무냐, 기관 임 사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 되겠고, 2번. 만약에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 위반,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A시장의 제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면, 보통 우리가 시장 나오면 기초자치단체장이죠. 광역시장, 특별시장이 아니니까. 근데 행안부 장관이, 얘는 국가의 장관이 직접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느냐. 그러면 보세요. 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위에 있죠. 그리고 장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건 뭐냐면, 장관이 조례안에 관해서 규범통제를 한다. 그러면 일단 192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단체장을 통한 통제는 자치사무 단체임 사무면 188조, 기관임 사무면 189조, 얘는 단체장에 대한 통제,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는 192조. 따라서 192조로 간다는 건 명확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은 광역자치단체장이에요. 근데 장관이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이건 개정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죠. 조문만 써주면 됩니다, 조문.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초자치단체라고 아예 줬네요. A씨 의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A씨 시정용무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 합의제 행정기관은요, 단체장 소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회가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 옛날 판례를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이 사건 조례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했네요. 설치하기 위해서. 의결한 후 시장에게 이송했어요. 주된 내용 보니까 의회 소속으로 두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블러블러, 정말 행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집행기관의 통합형과 대립형, 구조에 관한 검토,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등을 업무 범위로 한다. 어떻게 보면 단체장, 이렇게 독립된 지위를 가져버리면요, 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반할 수 있고, 양가로 2번은 행정권의 본질에 반할 수 있어요. 이런 업무는 행정권의 본질적 사항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합의제 행정기관의 직제 편제라든가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사무라고 해서 자치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 사무가 맞지만 예외 두 가지가 있었죠.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첫 번째,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없고, 두 번째, 집행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할 수 없다는 예외에 해당돼요. 지금 얘는 지금 여기에도 해당되고 양갈의 이번 내용은 여기에도 해당되네요. 자, 조문 보면요. 지방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관해서는 주무부 장관, 시군 자치, 여기였죠. 시장이니까. 시도지사가 감독청이에요. 그런데 이양 보세요. 시군 자치구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랑에 따른 제6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할수 있다는 거죠. 직접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대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항이 타고 내려가죠. 이항 요구에 대해서 재의결한 경과 이런 종족수를 충족하면 확정되고, 그리고 이항 타고 내려가서 이항 타고 사망이죠. 타고 내려가서 사망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되면 20일 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자, 그리고 앞에는 장관이니까 재결된 사항이 법률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도는 주무장관, 시군 자치, 여기는 시였죠. 시장이니까 시도지사가 제소 지시나 직접 제소를 하는데 여기 이항 또 나오네요. 이항 나오는 부분을 다 건드려 줘야 돼요. 주무장관이 직접 제휴고 지시를 한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이 해당 단체장에게 사안은 지금 시장이었죠. 제소를 지시하거나 아니면 장관이 직접 제소 플러스 미시니까 엔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뭐다 똑같은 내용이죠. 5항에 따른 제소 지시는 상임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뭐 제소해야 된다. 결국 조문 뺏기는 문제예요, 이거는. 조문 뺏기는 문제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조례 발의가 허용되느냐,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관련해서 지금 한번 쭉다 총평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답이 맞냐, 틀리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놓친 것들을 한번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특히 법논리가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좀 답이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23년 2월 판례를 시험에 냈는데 시험을 변형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진입로와 관련된 어떤 이격거리, 뭐 3m 폭 이런 게 문제된 사안인데 사안 같은 경우는 아예 세부 허가 기준을 지침에서 정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위임치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처럼 행정규칙이 불가하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갈수 있겠고요. 그러면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거죠. 주장의 당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지침에 따랐기 때문에 적법하다. 이 주장은 판례에 따르면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법령부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원심처럼 또는 대법원 판례하고 조문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다면 이 주장은 이른 타당합니다. 자, 논리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1문도 마찬가지예요. 1문은 굉장히 평이해 보이면서 25점이기 때문에 특히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25점이어서 쓸게 상당히 많아요. 부수쟁점을 놓치지 않는 게 나중에 중요한 득점 포인트가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사례풀이 할때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먼저 보면서 추론하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논리 맥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1순환, 2순환, 3순환을 통해서 차근차근 훈련해 나간다면 이렇게 메인 쟁점과 부수 쟁점까지 찾는 훈련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최신 판례를 만약에 낸다면 보통 변호사 시험 같으면 6개월 내 판례를 안 내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요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판례하고 똑같지 않아요. 판례는 동물 장료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이었는데 우리 시험은 LPG로 나왔죠. 물론 조문 구조는 비슷하나 지침의 내용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심같이 법령부처는 행정규칙으로 논리구성하는 것 자체도 틀린다면 절대 아닙니다. 판례도를 끌고 가도 되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뭐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법논리로 납득시킬 수 있느냐, 채점자를.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또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물론 이제 합격하실 분들은 이제 후련하게 떠나시면 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사례풀이를 통해서, 특히 우리 시험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하겠다. 자, 이것으로 2023년 5급 공채 기출에 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